내 아는 언니가 또 강아지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사건 사고가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들려줄까봐. 나 아는 언니가 강아지를 인질로 잡아가지고 정말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좀 들려줄게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서울에서 일했던 때인데 사장 언니가 정말 아끼는 코카스파니엘이 있었어. 코카스파니엘 사장님이 유일하게 모든 사랑을 뿜는 강아지 중에 한 마리야. 이제 사장님이 태국을 갔다 왔어. 됐어, 일주일을. 예, 나 일주일 태국 갔다 와야 되는데 강아지 좀 봐줄 사람이 있니? 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사쳐오는 언니가 있었어. 그 언니 빼고는 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거든. 그 도도가 좀 지랄맞아. 엄청 지랄맞아. 사이즈도 엄청 크고 다들 이제 안 맡아준다고 하지. 그랬더니 그 언니한테, 예 땡땡아, 아우 언니 강아지 좀 봐주라. 언니가 하루에 5만원씩 쳐줄게. 알겠어 엄마, 이렇게 된 거였어. 그래, 하루에 5만원씩 쳐줄 테니까 도도 좀 잘 좀 봐줘,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네 엄마 잘 봐줄게요, 이래가지고 일주일을 이제 강아지를 보게 됐는데 이 언니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고 뭐 고양이를 키워본 적도 아무것도 이런 지식이 없는 언니였거든. 근데 우리 윗집 살았어 그 언니가. 뭐 하루 이틀은 키웠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낮에 내가 이제 집에서 마트 좀 가려고, 마트를 여기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강아지한테 막 끌려다니는 거야. 어머 야! 야! 이러면서 막 강아지한테 존나 끌려다녀. 강아지가 이제 코카스파니엘이니까 힘도 셀 거 아니야. 막 강아지한테 막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대낮에 이태원 길바닥에서. 그래서 내가, 어머 저 언니 끝장났다, 저 강아지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니, 이러고 있었거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나 이제 출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머 언니 강아지 어머 끌려다니더만 이제. 아우 몰라, 아우 내가 뭘 키우겠어. 진짜 왜 지랄 맞아? 했더니 애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지랄 맞을지 모르겠어. 예, 아 얼마나 개 냄새가 뒤집어지는 줄 아니거든. 뭐 냄새 많이 나나 봐, 이랬을 때 말해 뭐해. 언니 돈 주고 애견 샵에 맡겨 샤워를. 그리고 사장님 오시면 사장님한테 돈 청구하면 되잖아. 아우 그래도 어떻게 그래 뭐라, 이랬을 때 다음날 왔는데 이제 강아지가 냄새가 안 나 이러는 거여서, 어머 강아지 샴푸 샀어요. 강아지 샴푸가 따로 있어? 어, 강아지 샴푸 따로 있어. 언니 사람 샴푸로 감고 빨래비누로 감긴 거 아니지? 아니 집에 비누가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뻑뻑 감겼지. 근데도 개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락스가 있어가지고 락스 희석해가지고 강아지 씻겼는데, 이러는 거야. 어머 언니 미쳤어, 강아지를 무슨 락스로 씻겨.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언니 미쳤어, 강아지가 죽어 언니야. 그 락스 먹고 이러면 개냄새가 너무 나는데 어떡해. 어머 나 미쳐버리겠다. 언니야 그 락스로 감기면 안 돼. 사람 샴푸로 감겨도 지금 씨발 어머 큰일 날 판이 지금. 미쳤어 언니. 그래도 아니 나 강아지를 모르니까 이거 사장님 하면 큰일 난다. 그래도 이제 그날 일 끝나고 이제 그 언니네 가서 이제 도도를 내가 보러 간 거야. 나랑 언니들이랑 혹시 락스로 감기면 난리 난 줄 알고. 그래서 어머 미쳤어 이래가지고 봤어. 이러고 계속 봤더니 피부가 멀쩡해. 그래서 어머 언니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리고 뭐 피부에 뭐 올라오고 이러면 언니 바로 병원 데려가야 돼. 그래서 알겠어 이러는 거야. 그 다음날 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가 식탐이 난리가 나. 왜? 아우 말도 마, 내 닭도리탕을 다 먹었어. 불쌍해가지고 닭다리 하나 줬더니 아우 닭도리탕을 다 처먹었어. 아니 언니야 닭 주면 안 돼. 아닌데? TV에서 닭 주던데. 언니야 닭은 생닭 아니고선 주면 안 돼. 그 양념 다 배긴 걸 주면 어떡해 언니. 몰랐지. 어머 언니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니. 그 개 이거 닭뼈 부러지면서 언니 다 긁힌다. 어머 나 몰랐어 이러는 거였어. 내가 그냥 또 갔어. 그래도 또 멀쩡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강아지 샴푸도 사다 주고 강아지 간식도 사다 주고 다 했어. 언니가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언니만 먹고 강아지 거는 따로 사다 왔으니까 얘를 먹어 이랬을 때 알겠어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 뒤에 사장님이 온 거야. 그래 얘들아 잘 지내고 있었니? 이러면서 막 선물을 이만큼을 사온 거야. 그랬더니 우리 풍자꺼 너. 그랬더니 우리 땡땡이는 또 우리 도도까지 봐주고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또 옷 선물 탁 한 거야. 그랬더니 그러니까 엄마 나 미치겠어 강아지 때문에. 얼마나 먹고 냄새가 나는지 내가 옆에서 툭 쳤어. 조용히. 나 미쳐버리겠어. 내가 툭 쳤어. 그랬더니 왜 무슨 일이야 우리 도도가 무슨 사고라도 쳤어? 그랬더니 모르겠어 이러면서 손이 보니까 술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그 언니가 술이 떡이 된 거야. 정말로 개떡이 된 거야. 손님이 다 나갔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사장님이 그래 땡땡아 우리 가가지고 우리 도도 좀 데리고 오자. 그래 알았어 엄마 내가 데려다 줄게. 그래 저 가게로 애기 데려와. 알겠어 엄마 좀만 기다려. 이러고 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 우리가. 언니 있잖아 그 언니가 강아지가 냄새가 난다고 락스를 희석을 시켜가지고 걔 몸에다 부었대. 그걸로 샤워를 시켰대. 어머나 저 미친년이 또라이 같은 년이 난리가 난 거야. 언니 근데 내가 가봤는데 멀쩡은 한데 그리고 또 언니 닭도리탕 먹였대. 저 미친년 어떡하면서 우리 도도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면서 저 개 같은 년이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얘기했더니 이제 강아지로 데려가서 그 언니가 이제 사장 언니가 그 언니 집으로 간 거야. 일하다가 중간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언니 문 열어 이랬더니 안에 도도는 짖고 있어. 와라라 도도는 짖고 있고 그 언니가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이러는 거야. 갑자기 사장 언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 도도가 뭔가 잘못된 거냐면서 솔직히 말해달라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 좀 기다려봐. 언니 왜 그래 문 열어 빨리 이랬었더니 왜 그거 아니죠 그 집에 이렇게 거는 거 알죠? 문 요만큼만 열게끔 돼 있는 거. 문 열면 딱 걸리게끔 이렇게 딱 고리 걸잖아요. 고리 딱 걸더니 문이 여는 거야. 그 도도를 이렇게 봤더니 멀쩡해서 엄마 도도 안에 있어. 울지 마봐. 이랬었더니 갑자기 그 언니가 여기 있어. 나 도도 못 줘. 언니 미쳤어. 빨리 나와. 술 먹고 뭐 하는데? 도도가 내 이불 다 찢었어.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언니가 그날 이불을 새로 샀는데 도도가 이제 발톱이 기니까 그걸 다 뜯어가지고 실밥이 다 뜯긴 거야. 이불 다 뜯겼고 내 닭도리탕 값은 어떡할 거야. 나 못 줘. 이렇게 된 거야. 그 사정 언니가 예 땡땡아 문 열어라. 엄마가 돈 다 줄게. 됐어 안 줄 거야. 안 돼 왜 그래 엄마한테는 자식이에요 식구였네. 걔는 걔야 못 줘. 그리고 저 개새끼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 그럼요 알죠 냄새가 많이 나죠. 저거 그리고 내 닭도리탕을 다 처먹었어. 알죠 식감도 얼마나 많은데요. 엄마가 이해하죠. 문 좀 열어보고 저랑 엄마랑 얘기를 해요. 왜 강아지를 그러세요. 돈 줄 거야? 엄마가 다 줄게요. 닭도리탕 값도 줄 거고요. 엄마가 또 그 집에 그 향수도 좀 사다 주고 엄마가 이불도 새로 사주고 엄마가 또 5만원씩 차로 쳐주기로 했잖아 이년아. 그 돈 다 줄 테니까 문 좀 열어놔 이년아. 문 열자마자 사자 언니가 들어가가지고 그 언니를 침대에 눕히고 개작살을 낸 거야. 이 씨발년이 남의 자식이 개같은 년 락스로 단 거 이년아 이러면서 막 이년아 아가리 벌려 이년아 니나 락스 쳐먹으라면서 막 침대에서 개같이 패는 거야 사자 언니가. 그래서 아 난리가 나가지고 어머 언니 그런 말라면서 막 난리가 났어. 하여튼 거니 개 반두들 맞았어. 그래서 도도는 이제 집에다가 이제 안정하게 이제 집에다 모셔놨고 거니가 이제 두드려 맞고 난리가 났어. 너 왜 강아지를 락스에다 빨았어? 몰랐어 엄마 진짜 냄새가 너무 심한데 어떡해. 개 냄새가 너무 심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년아 사람 먹는 걸 왜 줘 이년아 무식한 년아. 아니 불쌍해가지고 나 먹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준 거지. 그리고 너 이년아 제일 잘못된 거 강아지를 인질로 왜 잡아 이년아. 이 모질한 년아. 저 이불 비싼 거란 말이야. 이불 얼마 주고 샀는데 2만 5천 주고 샀단 말이야 엄마. 이년아 엄마가 선물 줄 테니까 다시는 우리 강아지 근처도 오지 말고 이년아 넌 이러면 안 돼요. 인질을 잡을 게 있지. 이러면서 그날 그 언니가 그 원룸에서 촌나게 두드려 맞은 또 썰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